운동할 시간 없으시다고요? 약속이 많나요? 오늘 또 술자리 약속 있으세요? 그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딱 이거 하나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단호 언니 제시 디스쿼드 요가 인스파이러 유주희입니다. 오늘은 외식 약속 있고 운동하기 싫고 시간도 없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져와 봤어요. 전신 군사를 쏙쏙쏙쏙 빼주는 동작들로 구성했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잠깐의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유주 라이크 요가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 먼저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보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서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눕혀줍니다. 양손은요,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해서 가슴을 쭉 뻗어 등 주위에 힘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약간 뻣뻣하고 딱딱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에 힘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후 내뱉으실 때마다 배를 몸속으로 납작하게 조이시면서 아주 조금씩만 앞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이 팔뚝에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요, 척추랑 옆구리, 허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직접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잠시 버티는 동작. 자, 숨 마시고 호흡 내쉴 때는 배가 계속 납작해지도록 조여주세요. 마시고 호흡 내쉬고 처지는 양 어깨도 뒤로 조금만 더 젖혀보세요.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요. 호흡 내뱉으실 때 이제는 양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내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오픈해서요, 양 다리 사이 간격을 늘려주시고요. 자, 왼손으로 허벅지의 안쪽에 바닥을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오른팔은 얼굴 옆쪽으로 쭉 뻗어보도록 하시죠. 오른쪽 옆구리가 팽팽하다고 느껴질 만큼 쭉 하고 늘려보도록 할게요. 마냥 기울이려고 하지 마시고 옆구리의 팽팽함을 유지하시면서요, 호흡을 내뱉으실 때마다 팔꿈치가 조금씩 조금씩 허벅지와 가까워질 수 있게 내려갑시다. 자, 팔뚝을 허벅지 위에 얹으셔도 괜찮고요, 유연하신 분들은 바닥에 놓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번에도 팔의 몸무게를 기대는 것이 아닌 이렇게 기울어진 상체 무게를요, 복부와 옆구리 힘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자, 깊게 세 번 숨 골라봅시다. 호흡을 내뱉으실 때 오른쪽 엉덩이에다 체중을 조금 더 실어 놓아보세요. 둘,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실 때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옆으로 접어놓은 오른 다리를요, 몸통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무릎 바깥쪽에다가 세워놓아 보세요. 그리고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워서 가볍게 잡아당기듯이 등과 허리를 펼쳐보시면 여기 엉덩이랑 허벅지 바깥쪽이 조금 당기실 거예요. 이 골반의 들썩임이 강하거나 많이 삐뚤어지시면 척추만 펴고 계시고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안으셔서 오른손으로 골반 뒤 바닥을 터치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잡아당기는 힘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양쪽 가슴이 계속해서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게 꾹 비틀다 보면요, 옆구리가 딱딱하게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옆구리에서 쥐가 날 수 있으니까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주려고 해보세요. 시선은 뒤쪽 먼 곳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자, 호흡 내뱉으실 때 마찬가지로 배꼽을 몸속으로 쏙 하고 빨아당겨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요. 자, 끝까지 호흡 다 내뱉어 토해내시면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다리 모양을 바꿔 연습해 볼게요. 자, 왼 다리를 반으로 구부리시고 이번에도 등과 허리를 먼저 빳빳하게 펼쳐주세요. 몸을 숙이기 앞서 등 주위에 힘을 먼저 채우셔야 되고요. 이제 여유가 되는 만큼 앞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숙이시되 팔을 너무 멀리 뻗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 무게, 가슴 무게, 몸통의 무게를 등과 옆구리에서 버텨내야 돼요. 여유가 되시면 팔꿈치를 바닥에 살짝 놓으셔도 괜찮지만 이 위에 몸무게를 얹지는 말아주세요.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자, 숨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넣고요. 숙이다 보면 양쪽 어깨가 바닥 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가볍게 젖히고 가슴을 엄지발가락 향해서 쭉쭉쭉 내밀어주세요. 자,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일어나실 땐 양손으로 바닥을 천천히 밀어내셔서 허리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열어주세요. 다리 각도를 벌려주셨다면 이제 왼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울이기 전에요. 왼 엉덩이에다 체중을 조금 옮겨 실어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갈비뼈를 조금 둥그렇게 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기울여 주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허벅지 위나 바닥에 놓으셔도 괜찮지만요. 상체 무게를 기대는 용도로 쓰지는 말고 오른발 뒤꿈치에 힘, 왼 발등에 힘,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으셔서 자꾸만 기울여 주려고 하는 상체의 무게를 들어 올린 채로 버티셔야 돼요.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숨을 들여 마실 때 왼쪽 갈비뼈가 조금 더 벌어질 것처럼 호흡을 불어넣어 보세요. 내쉴 때는 배, 옆구리, 관략근을 동시에 조여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들여 마시고 내쉰 뒤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일으켜 올라와 후 한 호흡을 골라주시고 옆으로 접어놓은 왼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요. 무릎 바깥쪽에 교차시켜 놓아주세요. 자, 10개 손가락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들어 올려보시고 왼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조금 당김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른팔로 다리를 안아주시거나 팔꿈치를 무릎 바깥쪽에 끼셔도 좋아요. 왼손은 골반 뒤를 짚고요. 긴 모습에서 왼 날개뼈가 척추의 중심부로 조금씩 가운데를 향해 조여질 수 있게끔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옆구리와 아랫배도 납작하게 넣어주시면서 조금 더 강력한 회전을 만들어 보세요. 시선은 왼쪽 또는 뒤를 바라보시면 돼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려주시고 내쉬는 숨에는 왼 어깨를 좀 더 오픈해 보세요. 자,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하나, 팔꿈치를 풀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왔으면요. 이제 발목을 X자로 꼬고 앞에 있는 바닥을 짚어서요. 무릎 사이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엄지발가락끼리 모아주세요. 뒤꿈치 위에 골반을 얹힌 다음 양손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 이동을 하다가요. 왼 몸통이 당겨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왼손으로 오른 손등을 덮어주시고 왼쪽 겨드랑이를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낮추시면서 머리 무게를 팔뚝 위에 툭 하고 떨어뜨려 보십시오. 양쪽 골반은 처음과 같이 뒤꿈치 위에 잘 놓여져 있는 상태로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왼쪽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가 팽팽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만 더 숨 마시고요. 내뱉으실 때 배를 몸속으로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자, 이제 몸통을 일으켜 세워서 이번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왼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동하시다가 골반하고 허리가 삐뚤어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팔뚝은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낮추시고 머리도 팔뚝 위에 가만히 놓아두시고 다만 이 허벅지 사이 공간에 배가 자꾸만 볼록볼록 빠지려고 해요.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자, 천천히 숨 마시고요. 내쉬고 자, 숨 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 관략근, 옆구리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좋아요. 자,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오셨으면요. 양손 어깨 너비 정도로 바닥을 디디신 뒤에 힙을 들어서요. 네 발로 기는 자세 테이블 포즈 만들어주세요. 이 곧게 펼쳐진 팔뚝 위에 상체 전체를 툭 하고 기대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10개 손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잡고 매트를 잡아당기시면서 가슴을 쭉 하고 꺼내보시는 거예요. 요 몸통 앞쪽, 배랑 갈비뼈 주위에 당김도 느껴지시지만 여기 날개뼈 정 가운데나
혹은 그 아래쪽의 등 근육, 허리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자, 숨 한번 들이마셨다가요. 내쉴 때는 등을 둥그렇게 말면서 시선 배꼽을 바라보세요. 배가 쏙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마시는 숨의 그 반대요. 정면 바라보시고 가슴을 활짝 펍니다. 소우 자세라고 합니다. 내쉴 때는 등을 둥그렇게 말아서 배가 최대한 수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차례 더 반복해 보시죠. 마시면서 가슴을 쭉 앞을 향해 꺼내고 등 근육을 조금 더 수축하고요. 내쉬면서 후 동그랗게 말아서 아랫배를 넣고 다시 마시는 숨에 소 자세입니다. 고개보다는 가슴을 좀 더 들어 올리려고 해주세요. 내쉴 때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등을 평평하게 하고요. 두 무릎 뒤쪽으로 반걸음 물러나 배를 바닥에 대고 잠시 엎드려 보십시오. 양손은 얼굴 옆에 바닥을 짚으신 뒤에 이 매트를 스스로 몸통 쪽으로 잡아당긴다라고 상상하면서 가슴을 조금만 들어 올려 봅시다. 팔의 힘이 아닌 등 주위의 힘을 순수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아랫배를 몸속으로 쑥 빨아당겨 넣고요. 양쪽 허벅지가 바닥을 꽉 눌러주듯이 힘을 써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바닥을 아주 부드럽게 누르고 당겨주시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렇게 코브라 자세를 완성을 하셨을 때에도요. 팔의 힘이 어느 정도 쓰이기는 하지만 등과 허리 힘을 쓰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매트를 잡아서 쭉 당기고 가슴이 툭 튀어나가게 내밀어 주십시오. 천천히 호흡 마셨다가요. 내쉬는 숨에 조심스럽게 내려와 다시 엎드립니다. 지금 손의 위치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시고요. 한 단계 더 연습하실 수 있다면 얼굴 옆이나 어깨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아랫배를 몸속으로 쑥 빨아당겨줍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요. 절반까지만 일어나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는 몸통 쪽으로 조금 더 붙여주시고 매트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제 매트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은 가슴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게 위로 조금 더 상승될 수 있게끔 동작을 만들어 보세요. 자, 깊게 세 번 숨 골라봅시다. 둘, 한 번만 더 숨. 호흡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오시고 후 한 호흡을 골라주시면 돼요. 네, 이제 왼쪽 팔을요. 대각선 우측 향해서 쭉 뻗어주시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구부려서 옆으로 웅크리듯이 누워보세요. 양손은 우선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양쪽 무릎은요. 골반 높이이거나 혹은 배꼽 높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른쪽 손을 천장 향해서 쭉 하고 뻗어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뒤통수를 바닥에다 놓으시면서 그 들고 계셨던 오른팔을 이제 뒤쪽 벽을 향해서 쭉 뻗어주시면 되고요. 자, 종종 요 무릎이 같이 따라가거나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은 개의치 마시고 팔이 조금 떠있든 아니면 무릎이 약간 따라가든 괜찮으니까 이 오른 다리와 오른 팔뚝 사이를 서로 반대쪽으로 멀게 밀어보려고 하고 필요하시다면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를 눌러서 덮어주셔도 좋아요. 자, 천천히 호흡 골라보세요. 숨을 마실 때요. 오른쪽 배 가슴으로 숨을 가득 채워보시고 내쉴 때는 몸에 남아있던 긴장을 풀고요. 다시 숨 마시고요. 두 번째로 내뱉으실 땐 오른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꽉 조금 더 눌러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 봅시다. 이번에는 우측을 바라보고요. 몸을 웅크리듯이 누워주세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고 목에 힘이 쓰여지지 않게 머리도 툭 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여 마실 때 왼팔을 번쩍 들어 올리셨다가 호흡 내뱉으실 때 팔을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낮춰 놓아주세요. 처음에는 이 팔을 바닥에 완벽하게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늘리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손은 바닥에 두어도 좋고 혹은 허벅지를 덮어 눌러도 좋아요.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배는 납작하게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부터는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지면과 가깝게 붙여 눌러보려고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숨 깊게 내셨으면 이제 오른손 바닥에 짚어주시고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천장을 바라보도록 세워줍니다. 자연스럽게 바닥에 누우시고요. 양 다리도 앞쪽으로 곧게 뻗고 양 팔도 약간의 공간을 두어 서로 띄워 놓아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요. 호흡을 고르고 신체와 호흡과 그리고 감정에 있는 긴장까지 잠시 내려놓도록 합니다. 이제 천천히 제자리에 앉아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개운하네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연말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내 몸을 위해,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살찔 틈 없는 다이어트 스트레칭은요, 진짜 이름 그대로 상하체, 전신 골고루 살이 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쫙쫙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좋아주는 가성비 핵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살찔 틈 없는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중심부 코어 근육을 야무지게 쪽쪽쪽쪽쪽 짜주는 아주 특급 스트레칭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운동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